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책을 제가 이제 다시 보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시 한번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쓴 내용은 봄에 떨어지는 푸른잎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양수에 갔을 때 여기는 이제 그 계절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다 봄이나 여름, 물론 거기에서 제가 봄만 느끼고 북쪽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계속 봄만 찾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양수에서는 그 낙엽이 푸른 이파리로 떨어졌던 것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즉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으니까 굉장히 낯선 풍경이잖아요. 틀림없이 녹색 이파리예요. 우리가 여름에 보는 녹색 이파리, 그 진한 녹색 이파리 그것이 떨어져요. 근데 그 하룻밤 사이에 우두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요만한 그 연녹색 이파리가 올라와 있어요. 작은 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면서 이파리를 밀어내니까 한꺼번에 막 와장창 그 나뭇잎의 비, 예, 나뭇잎이 비처럼 이렇게 우두둑 떨어지는 어떤 그런 풍경을 봤었는데, 그때 이제 소나무 민정이 정수는 좀 인지능력이 된 때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데려가서 그걸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양수라는 데가 되게 좋아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니까 뭐랄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독일, 프랑스 어쨌든 제가 만난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은 독일, 프랑스, 일본 그런 친구들 여러 명 만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어디더라? 아무튼 영어권? 그 친구는 영국이었던가? 어쨌든 우리 가족을 보면서 자기도 결혼을 하면,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는 결혼을 하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암벽등반을 훈련하려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매일마다 물구나무 서서 걷기. 예, 수나미도 지금 이제 초보 단계인데, 잘하는 단계는 아니죠, 수나미. 예, 초보 단계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글한 편, 올리겠습니다. 아, 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유튜브로도 올려야 되고. 제가 이제 그림을 빙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제가 원하는 그림 비슷하게 나왔어요. 가끔은 잘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러 번막 수십 번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빨리 나왔어요. 어쨌든 최강 한파 3일 더 지속? 이런 큰일 났네. 최강 한파가 3일 더 지속된대요. 3일. 이러면은 안 되는데 내일 그것도 해야 되고 내일 그것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고맙죠. 이렇게 그 구글 광고를 붙여주니까 고맙긴 한데 돈은 언제 줄 거냐고 구글아. 구글님 제 월급은 언제 주시는 겁니까? 챙겨놨던 거다 챙겨주셔요.
설마 이렇게 광고만 붙여놓고 혹 이렇게 자기가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 아니겠지? 아, 제목이 뭐였더라? 봄에 떨어지는 푸른잎이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설마 이렇게 뭐 광고 붙여서 돈을 벌고는 자기가 훅 이렇게 혼자서 그 꼴깍하진 않겠죠? 어쨌든 오늘은 진아가 노래방 지금 거의 1시간 반다 돼가는데 또 이제 가야 된다. 네, 진아가 신나게 노래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진아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노래방 같이 갈까? 그랬더니 진아 하는 말이 아빠는 그이 났어. 아, 우리 진아 정말 못 말려요. 못 말려. 진아 그리고 진아가 이때 27개월이었었는데 여기에서 한 2주 있었나?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아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자기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 7, 8, 9, 10, 11. 그 정도 안내자 역할을 할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뭐랄까, 많이, 날씨가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러 왔겠죠. 놀러 오신, 관광으로 온 분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스크림이랑 뭐 간식도 많이 먹고,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오래 머물러도 그냥 뭐 재밌겠다. 좀 한동안 재밌게 지낼 수 있겠다 싶긴 했었는데, 그래도 떠나야 되는 여행자는 익숙해지면, 아, 누가 그랬더라? 어떤 영화에 있었죠? 그 영화 뭐였더라? 히트였나? 히트? 결국은 이제 그 세계적인 은행 강도 있었는데, 주인공이니까. 결국 잡히잖아요. 근데 잡히는데 잡히게 된 이유가, 이유가 그거였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예, 그래가지고는 발칠마한테 잡히던가? 어쨌든 잡혀요. 그런 아무튼 익숙해지면은 안 된다. 그 영화에서 배웠던 건 그거였는데 어쨌든 익숙해지려는 찰나에 저희도 다시 여행을 떠나는 떠나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딱 꺼지면은 이제 가봐야죠. 진아 데리러. 아, 진아 데리러 하면 진아 공주님을 모시고, 마라떡볶이를 먹으러. 마라떡볶이는 무슨 맛일까요? 그냥 마라 향이 나는, 아, 마라 로제 떡볶이라고 그랬는데? 마라 로제 떡볶이? 마라 로제 떡볶이는 무슨 맛일까? 참 궁금하네. 네, 그래서 진아랑 한번 일단 먹어보고 그 맛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가 맛있으면은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추천. 근데 과연 그게 맛이 있을까? 근데 저도 그렇고 진아도 그렇고 좀그 독특한 거 좋아하니까 독특한 거 좋아하니까 진아는 전생에 저랑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 진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렇게 좀 독특한 걸 좋아하긴 해요. 마라 로제 떡볶이 궁금하네요. 마라 로제 떡볶이 진아가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재밌게 잘 놀고 있나 본데 재밌게 잘 놀아도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 했고 가서 또 뭐 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러 또 아니 일단 떡볶이부터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출발. 안녕.